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에서 유명한 명소 민속촌 부근에 있는 맛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멕시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 돈 파블로라는 바입니다. 디저트는 같은 건물에 있는 설빈 카페에서 예쁘고 맛있는 생딸기 설빙도 먹어보고요. 멕시칸 음식점이 민속촌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 우선 민속촌 입구까지 보여드릴게요. 따뜻한 봄에 한복 입고 민속촌 구경도 하고 저녁으로 멕시칸 요리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복 입고 입장하면 자유이용권 28,000원을 12,000원 할인받아 16,000원에 입장할 수 있답니다. 저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곧 한복 입고 민속촌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민속촌 입구에서 내려가면 도로변에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한복 대여점이 보이네요. 차로 1분 정도 내려오면 호텔이 보이는데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멕시칸 음식점 돈 파블로입니다. 음식점과 바를 겸해서 평일에는 5시 오픈해서 저녁 식사로 해야 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오픈이니 점심도 가능하답니다. 장소가 작은 편이지만 실내는 편안하고 멕시코 분위기가 나네요. 식사 전에 무료로 나오는 나초인데 크기가 상당히 크네요. 살사 소스와 사워크림이 같이 나옵니다. 메뉴가 다양해서 일단 잘 알려진 메뉴로 시켜봅니다. 닭고 3개, 과사리아, 그리고 세르도 만체코 세 종류 시켰어요. 나초가 굉장히 크죠? 사악하고 짜지 않은 고소한 나초를 상큼하고 새콤한 살사 소스와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이 멕시코 요리는 소스가 맛있어서. 사워크림과 살사 소스를 같이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다. 이제 타코가 나왔는데 치킨 하나, 소고기 두 개로 시켰어요. 소고기 타코인데 위에 핫소스 뿌려서 새콤하고 매콤하게 먹으면 최고예요. 소고기에 토마토 살사 소스, 그리고 야채 위에 모짜렐라와 체다 치즈가 듬뿍 올려있고 위에 사워 소스가 얹어있네요. 타코는 맛있는데 먹기가 좀 힘들어요. 크기가 상당히 커요. 이제 퀘사리아가 나왔어요. 토마토 살사 소스와 사워크림과 함께 네 조각이 나왔는데 역시 상당히 크네요. 사르도 만체코도 나왔어요. 여기는 정통 멕시칸 요리예요. 정통이죠? 예전이 아니에요. 네. 이제 퀘사리아에 토마토 살사 소스를 얹어서 먹어볼게요.
파스타리아는 소고기와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따뜻한 피자 먹는 느낌인데 상큼한 토마토 살사 소스랑 먹는 게 훨씬 좋네요. 이건 세르도만 체코라는 건데요. 여기 돼지고기 목살일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목살이랑 똑같아요. 약간 소금 간이 된 것 같고요. 그 밑에 치즈가 있고요. 와. 그 밑에는 밥이 있어요. 와, 소스가 매콤하고 달콤하고 소스가 맛있는데요. 소스가 매워 보이는데 전혀 맵지 않고 맛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이번엔 서비스로 주신 거네요. 디저트로 먹는 허니몬 나초인데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면 서비스로 나온답니다. 바삭하고 꿀이 발린 과자 위에 부드러운 생크림을 얹어 먹으니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좋습니다. 생크림이 메뉴에는 가격이 7,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증샷 올리고 꼭 드셔보세요. 같은 건물 위층에 유명한 빙수 전문점 설빙이라는 카페가 있어서 오랜만에 설빙 먹으러 들어갔어요. 딸기가 맛있는 철이라 생딸기 설빙과 인절미 토스트를 시켰습니다. 예쁘고 생딸기가 많이 들어간 거에 치면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양도 많아서 세 사람이 먹어도 충분해요. 상큼하고 달콤한 생딸기에 차갑고 부드러운 새하얀 스노우플레이크가 색의 조합뿐 아니라 맛도 완벽하네요. 설빙을 먹다 보면 안에 붉은색의 달콤한 팥이 보입니다. 빙수에는 팥이 빠지면 안 되지요. 인절미 토스트는 콩가루가 정말 고소하고 빵은 쫄깃합니다. 연유도 뿌려주고요. 다음엔 디저트로 설빙을 돌아가면서 먹어봐야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